카드 연락이 안 돼서 왔다. 뭐 하느라고 얼굴 보기 힘들어? 사연이 많았어. 너 안 본 새 헬쓱해졌다. 어디 아파? 들어가자. 말도 안 돼. 그래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? 1%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지. 왜 안 해? 수술 때서 눈 감을까 무서워. 하루라도 신비 얼굴 보다 가고 싶어. 야, 그런 소리 하지 마. 가긴 어딜 가, 기집애야. 마음 단단히 먹고 살 생각해. 안 되겠다. 우리 신우이 다니는 병원이 위암 수술로 유명해. 다른 데서 손못 쓰는 사람도 거기 가서 수술 받고 걸어서 나왔대. 정말?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수술 받자. 살 수 있을까? 진이야, 나 살고 싶어. 요즘 너무 행복해. 이런 게 사는 거였구나. 죽기 싫을 만큼 좋아. 아, 기집애, 진작에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. 살 수 있어. 용기 내. 수술하려고? 정말 괜찮겠어? 잘한다니까 믿고 해보려고. 진이가 부탁해서 간신히 일정 잡았대. 당신 생각은 어때? 나야 뭐, 당신만 좋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. 여보,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, 만약에 말이야, 안 그러길 바라지만 수술하다 잘못돼서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해도 돼. 그게 무슨 말이야? 왜 그래? 나 떠보는 거야?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. 당장 재혼하라는 게 아니라 신비 사춘기니까 대학 보낸 뒤에 당신도 당신 인생 찾으라고. 미련스럽게 호라비로 늙지 마. 알았지? 그 얘긴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 해. 내 걱정 말고 지금은 당신 걱정만 해. 정말 하라고 할 거야?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. 우선 검사부터 다시 싹 하고 결과 나오는 대로 하기로 했어. 그래서? 살아나면 어쩔 건데? 말이 좀 그렇다. 살아나면 천만다행이지. 아, 내 말은 당신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뭔데? 당신 와이프 저 세상에 편하게 보내주자는 뜻 아니었어? 그랬지. 근데 당신 하는 말 지금 들어보면, 아니 됐고 솔직하게 말해봐. 나 아직도 사랑하는 거 맞아? 그럼 사랑해. 만약에 수술 성공해서 살아나면 그땐 어떡할 건데? 아, 거야 그때 가서 이혼하면 되지. 걱정 마, 나 믿어. 좋아. 그럼 엄마한테 먼저 가서 인사드려. 어? 아,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 지쳐서 못하겠어. 이럴 줄 알았으면 아픈 거 얘기 안 할 거 그랬어. 걱정 말래도 그러네. 아, 좋아. 가서 인사드리자고. 됐지?